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이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의 능력에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님께서 말씀마다 동행하여 주심으로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함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아주 길기 때문에 몇 번에 나누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반복하게 되면은 그것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전통을 만들고 전통은 문화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리고 한 나라의 문화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의 과정과 습관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도 있고 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습관들도 있다. 그런 예들이 참 많잖아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청고라파에 커피가 들어온 것은 1600년경 영국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태리에서 첫 번째 카페집이 생긴 것은 1720년 베네치아의 피오렌티나 카페집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구라파 사람들이 이 시커먼 것, 쓰디쓴 것을 왜 마셔야만 될까라고 반응이 시큰둥했지만은 점차적으로 카페를 마신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아침에 카페를 마시는 것이 습관이 되다가 보니까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카페가 굉장히 많고 소비량이 많다고 합니다만은 옛날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프라파에서 그 길거리에서 의자를 놓고 카페를 마시는 그런 장면들을 영화에서 볼 때 얼마나 낭만이 철철 넘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보았습니까? 요즘에는 카페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이상이 일 정도의 문화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정부에서 카페를 마시지 말라고 한다면 큰 국민적 소동이 일어나게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일 없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관습 내지 전통도 나가서 문화는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피부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문화는 큰 문제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다른 나라를 방문하면서 피부로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잘못된 전통을 한꺼번에 허물어 버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방해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관습을 타파하신 주님 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그들의 영적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영적으로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요 위대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자부심입니다. 조상으로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있다고 하는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씌웠고 그 어떤 나라에게도 행하지 않으셨던 방법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다고 하는 특별한 선민의식이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철철 흘러넘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의식의 일환으로 지금도 어디에 살든지 유대인들은 두 가지 특징을 결코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다는 의식으로 남자들이 머리에 검은 작은 캡을 쓰는 일 이런 것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에 유대인식 이름을 붙이는 것, 유대인식 성을 붙이는 것,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나치에서 600만 명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변하지 않는다, 이름을 바꾸지 않는다. 아마도 그 로마에도 지금 유대인의 집단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자존감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들, 그 성을 꼭 붙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이태리에서 2000년 동안 살아왔지만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자존감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기까지는 무수한 반복이 요구되고 그 반복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로 이태리는 아침에 바에 가서 코르네토를 먹는 문화잖아요. 이런 문화로 자리잡기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300여 년의 세월이 흘러야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쿠라파에 커피가 들어온 것은 1600년 중반으로 영국이었다고 그래요. 그 시험처로 퍼지게 되었고 이태리는 1720년경에 베네치아의 피오렌테나 카페식 문을 열었고 그 후에 1760년에 로마의 카페 그레코가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분입니다만 근데 그 카페 그레코에 꽤터나 당시의 위대한 사람들 당시에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 뭐 바그너나 보들레로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카페를 들락거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성인들이 사람들이 흠모하는 사람들이 카페를 즐겨 마시는 것 보니까 우리도 카페를 즐겨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카페를 마시는 그런 문화로 자리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화는 이처럼 오랜 습관의 반동을 통해서 시민사회에 정착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야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죄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로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고난을 당해야 한다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저들은 신앙생활에 회개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유다는 철저하게 망했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모두 포로 끌려가는 순환을 당해야만 되었습니다. 포로 끌려간 사람들의 가장 힘든 부분은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저들은 예배를 빼앗기고 나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 수 있는 이런 자유 속에서 우리가 신앙선하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를 못하지만 우리가 만일 예배를 빼앗기는 날이 온다면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예배를 빼앗기고 이때 심정을 노래한 시가 바로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잘 아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베르디는 오페라 나부코에서 히브리 노예들이 합창이라고 하는 유명한 곡을 작곡했습니다. 이런 뼈아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더 이상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결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 살 것을 굳게 다짐했으며 다시는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러한 치욕적인 고통을 안겨줘서는 안 되겠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앙선을 더욱더 열심을 내야만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만 되겠다라는 각오를 새롭게 다짐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태동된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집합니다. 그런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 중에 일어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의 결실로 태동된 그런 단체입니다. 그들은 신약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세력으로 등장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명의 바리새인들 앞에서 바리새인의 규칙을 지키기로 맹세를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1년간의 예비기간을 가진 후에 가족까지도 회변이 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들이 지키기로 언약한 세 가지는 회원이 아닌 자와는 식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센세이션한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원이 아닌 제사장에게는 절대로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제사장조차도 바리새인 되지 아니하면은 생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 월요일과 목요일 날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를 드린다. 그러니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신앙은 항상 자신을 향해야 되는 법입니다. 철저한 신앙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약점은 자칫 잘못하면 그 잣대를 상대방에게 그렇게 철저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들이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역사가 우리들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철저히 신앙선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판단하고 비난하는 빙고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그들은 결국 주님까지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역사적으로 재건파라고 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아주 미미한 수입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감옥에 들어간 교회 지도자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만든 그런 교파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을 내걸었던 그런 철두철미한 신앙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주기철 목사님같이 순교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들은 해방에 대해 감옥에서 극적으로 나올 수가 있었는데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저들은 신사참변 목회자들을 향해서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어떻게 신사를 참변하냐?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당신과 우리는 다르다. 당신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할 수 없다. 그래서 만들어진 교파가 바로 재건파라고 하는 교단입니다. 그런데 그 교파는 지금 유명무실하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옛날에 충현계 그 목사님도 재건파 출신이고 다 훌륭했던 신앙의 지도자들이 재건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다 나중에 합동처로 돌아왔는데 우리는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의의는 하나님과 나 자신을 향한 의의여야지 나의 의의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잣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몸으로부터 가장 강력한 질타를 받은 무리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기까지 질타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엄청나게 진노하신 대상은 별로 없는데 바리새인들이 유일무이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은 율법을 정말로 잘 알았고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지만 참된 진리를 저들은 깨닫지 못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남다른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나를 판단하고 책망한 도구로 사용해야지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또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처럼 예수 믿지 않습니다. 나는 특별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라는 편협된 생각이 분열을 이루고 하나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유념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사마리아를 향한 태도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오랜 갈등과 반목이 있었습니다. 즉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로보암 때 나라가 분리가 되었는데 저들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올라가다가 예배 드리다 보면은 이들이 다 유다로 이민 가지 않을까라는 노파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심산에 예루살렘 성전과 비슷한 성전을 세웠고 백성들하고 예배를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멀리 올라가지 않고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구약을 거부하고 오직 모세 오경만을 믿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골이 깊어지게 되던 중 한 가지 사건이 이스라엘에 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기원전 7세기에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포로로 잡아가고 대신 앗수르의 젊은이들을 이주시켜서 이스라엘 처녀들과 혼인케 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아주 혈통이 더러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겨 그것을 정적으로 자기들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불강력적으로 그렇게 이방 사람과 정치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통치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신앙의 파기자로 보았습니다. 자신의 독선이 만들어낸 문화가 영원한 분열을 이루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참 드물게 세계적으로 드물게 분단국가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참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에 세운 신앙 정통입니다. 이거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았다. 말을 섞지 않았어요. 저들은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삶들이라고는 큰 벽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전통이요 문화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일을 유대인들은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저들은 사마리아 땅도 밟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주받은 땅으로 저들은 치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려고 할 때에는 사마리아는 중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반드시 사마리아 땅을 경유해서 갈릴리를 통과해야만 됩니다. 지도상으로 보면은 그래야 직선 코스가 빠른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빙 돌아서 몇 배의 길을 더 멀리 가서 갈릴리에 찾아가는 그러한 관습을 고수했습니다. 몇백 년 동안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이런 전통과 관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백인들의 유색인종들에 대한 우월의식도 일종의 교만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잘못된 문화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이런 유혹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그 부분을 회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그처럼 철저히 율법을 지킨다고는 자부심이 넘쳐흘렀지만은 정작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성도는 철저한 신앙생활의 포인트를 나에게 둘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를 한탄하고 나를 책망하고 연약한 나를 안타까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관습을 타파하신 주님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몇백 년 동안 내려왔던 그 철두철미한 벽을 주님께서는 거침없이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문화를 허물어 버린다고 하는 건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허물어 버린 별것 아닌데, 문화의 벽이 얼마나 견고한지 상상할 수 없잖아요. 제가 87년도인가 동독과 서독이 분단되었을 때 한번 가봤어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거기 동독 비행기를 타고 서독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는데 그 벽을 그 장벽을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장벽을 넘다가 죽었는지 죽은 사람들마다 사진을 다 붙여놓고 막 그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 벽이 뭐 1990년도, 90년도가 넘어졌죠. 무너졌잖아요. 무너지고 나서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문화의 장벽, 정치적인 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허물어버리면 언제 여기에 벽이 있었는가라고 의아하게 여길 정도로 정말로 별거 다 있는데 우리나라도 38선이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철조망을 걷어내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국민들이야말로 별거 아닌데 정치가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벽을 만들어 놓고 못 가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벽을 단숨에 고민하지도 아니하시고 허물어 버리시다.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우물이 있더라. 주님께서는 그냥 저벅저벅저벅 사마리아를 향해서 걸어가셨어요. 아마도 제자들이 그들을 따라가면서 아 왜 주님 이런 길을 걸어가실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갈릴리를 걸어가는 길은 좀 빈 거라서 몇 배로 멀지만 그 길을 걸어서 가곤 했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우정 사마리아 땅을 밟고 가실까? 아마 의아하게 여겼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수백 년 동안 이어왔던 전통과 문화의 두꺼운 벽을 단숨에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이런 일은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쩌면 목숨을 담보해야 되는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장시대 때 상투탈런 일들도 얼마나 많은 자살을 사람들이 감행했습니까? 상투 따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문화라고 하는 벽은 이처럼 치열하고 견고하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 가시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실은 이런 스토리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허랑방탕하며 살아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가셨다라고 한 결론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길 가셔서 피곤하게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네. 이 상황을 편집하여 본다면 사실 이번 사마리아로 들어오신 것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인 성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오셨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불행한 여인이었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함부로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윤리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여인입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가 두려웠기 때문에 보통 여인들은 물을 길러 오는 시간이 저녁 해질녘, 해가 질 때에 서늘할 때 물을 길러 오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었지만은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고 이기죽거리는 것이 보기 싫어서
정오에 12시에 태양이 장렬한 시간에 물을 길러 왔다. 그 나무 땐 그땐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전지하신 능력으로 아시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기 위하여 제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 여인과 대화하면 그 여인이 제대로 대답을 할 수 없는 정황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점심을 좀 준비해라 하고 마을로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여인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둘이 있을 때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는 깜짝 놀라 말합니다. 아니 당신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 이러라.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나이까? 어떻게 예수님이 유대인인 줄 알았는지는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아마도 말투가 다른 것 아니었을까? 아니면 옷차림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 뭔가 그분은 분명 이 여인이 느끼기를 예수님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린 잘 모르지만 우리가 밀라노에 가서 이태리 말하면 아 당신 로마에서 왔구나 왔군요 금방 알잖아요. 이태리 말과 우리는 잘 모르지만 로마 말과 밀라노 말은 다 다른가 보더라고요. 금방 알더라고요. 언어 억양을 보고 아마 이런 억양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유대인임을 알았는지 모릅니다.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 말을 걸어와서도 이 여인은 놀랐을 텐데 유대인이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사람은 누구나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존재합니다. 그게 심리학자의 얘기예요. 수가성 여인은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겠습니까? 마을에서 철저히 왕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주님께서 그녀를 우정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 후에 쭉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짓밟히고 버림받았던 여인에게는 주님께서 당신의 눈높이를 한없이 낮춰주셔서 그 여인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주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신 일이 별로 없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당신이 메시아인지 우리에게 말해달라 해도 대답해 주지 않는데 그 여인에게는 내가 말한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여인의 눈높이를 맞춰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 증거해 주셨다. 그리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섭리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이처럼 인습과 전통과 문화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것에 게을치 않으니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울타리를 만들어 그 안에 우리 자신을 가두어 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벽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웃이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나도 그 벽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 믿는다면 이런 벽들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 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것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이다. 다가가는 일 그것은 희생이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형편없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관계에서 만든 벽을 허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벽을 만들고 분파를 이룹니다. 얼마나 파가 많습니까? 얼마나 파가 많아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만 외교관들도 아무리 무고시를 봐서 합격했다 할지라도 서울대 출신이 아니면 절대로 대사가 되지 못한대요. 어떻게 이게 잘못된, 어떻게 우리 너무너무 잘못된 그런 분판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폐일어나고 주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벽도 만들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벽을 허물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부부 사이의 벽, 형제 사이의 벽, 이웃 관계에서의 벽, 이 모든 벽을 허물어 가신 이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지향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인간과의 인간관계의 벽들을 허물어 버리신 일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전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땅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벽을 만들고 그 안에 응고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막 행여나 만든 벽이 있다면 허물어버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한불이 된 심령들끼리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용서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